시험 영어와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영어의 차이점이 뭔지.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옆에는 제 동생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제 동생은 이제 영어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 동생은 좀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걸 조금 더 좋아하는 친구인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제가 가리키는 이 영어는 공부를 학창시절에 단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과, 공부를 서울대 박사까지 나온 사람과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이 배움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소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어에서 따온 소리를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요런 소리요. Inside a computer program? Right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Right 다시요.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다시 해볼게요. Right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어떻게 소리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소리를 만들었어요. Right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만들었어요. 요거 한번, 한번 따라해봐. We're out, we're inside the program? 다시. We're now, we're inside the program, computer program. 컴퓨터 프로그램? 다시 한번. We're out, we're inside of computer program. 그래도 좀 잘했어. 요거를 보면요. 문장이 right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요런 식의 이제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듣던 영어랑 상당히 다른 소리죠. 우리가 이제 발음만 해서 영어가 안 되는 게왜 그러냐면요. computer. 이게 그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Right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이렇게 했는데, 유학생들조차도 영어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이러죠. computer, computer. 한번 따라 해볼래?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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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er.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서양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소리를. 그러니까 발음을 조금 배웠다는 사람은 computer, computer 하면서 R, R. 이 R 발음을 내요. 그죠? computer. 이렇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강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영어의 진짜 영어를 듣는 그 길이거든요. 컴퓨터, 요런 소리죠. 컴퓨터. 근데, 퓨에다가 강세를 주는. 컴퓨터. 컴퓨터. 따라해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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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따라하면은, 이제, 소리가 훨씬 더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따라하는 거야. Right 이렇게 해봐.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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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국말로 하면은 라이트죠. 라이트. 라이트 이렇게. 우리는 이 강세라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한국어에는 어떻게 소리가 들어가냐면 야 오늘 책 읽을래?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어가요. 근데 영어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야나 컴퓨터 해 이러죠. 근데 서양인들 어떻게? Computer. Computer. I Computer. wanna buy a computer. I wanna buy a computer. 요런 식으로 소리 하는 거예요. 잘 따라 안 해? 요런 식으로 소리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Computer. Computer. Program. Program. Computer. Computer. Program. Program.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이렇게 하지. 근데 서양인들은 어떻게 해요? 프로 여기에다가 강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program 이렇게 해요.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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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강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다시요.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그렇지. 그 느낌이야, 나.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봐봐. 이 느낌 다르지. 그냥 라이트 해봐.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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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right 해봐. Right. 요거 소리가 완전 다르죠, 지금. 이거 이 느낌만 잡을 수 있으면 영어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세를 주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주냐면, 서양인들 잘 봐봐요. 서양인 잘 보면은, 백인들, 흑인들, 이런 사람들 봐봐요. 봐보면, 영어를 구사할 때 뭐가 다르냐면요. 이 호흡이 달라요. 이 숨을 터트리니까 소리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뭐, 문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문법도 다르죠, 물론. 그죠? 문장 만드는 방식도 달라요. 근데 진짜 다른 건 뭐냐면, 이 숨이 다르, 숨이. 뭐가 다르, 해볼게요. 요거 해봐. 맥도날드 해봐, 맥도날드. 맥도날드. 나 맥도날드 갈래? 그럴까? 네, 이런다. 맥도날드 이렇게 되죠. 맥도날드. 그죠? 서양인들은 어떻게 소리를 내냐면, 맥다랑.
여기 딱 그래요. 근데 그 강세를 숨을 있잖아. 도날드 이러잖아. 우리는 약간 이렇게 그 뺀단 말이야. 숨을 이렇게 이렇게. 맥도날드. 빼지 빠지지 그냥. 맥도날드 갈래? 그냥 슉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쑥 나가는 느낌. 근데 서양인들은 어떠냐면은 숨이 한 번에 팍 나가는 느낌. 맥도날드. 요런 느낌이 나. 인사이드에서 인사이드에서 싸에다가 싸 하면서 그 싸. 그냥 우리는 싸싸 이거잖아. 그지? 싸. 숨이 이렇게 그냥 나가잖아. 싸. 싸. 그지? 싸. 근데 어떻게 얘네들은 숨을 탁 터트리는 싸. 싸. 그렇죠. 싸. 진짜 제일 잘한다. 싸. 해봐.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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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다음 문장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마지막 문장이라고 마지막 문장 해볼게요.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너도 들어봐.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You think I don't you want you want? 응? 뭐라고? You think I don't you think I don't 다시 들을게.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You think I don't got what I'm doing? 안 들리지? 안 들리지? 봐봐.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 해봐. You think. Think. 여기서 뭘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게 think 이렇게 되죠. 우리들은 think. Think. 그죠? 근데 여기서 think에다가 강세를 think. You think. Think.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don't see. What you're doing. 요것도 나 doing이잖아. doing인데 do에다 강세를 줘봐. doing. doing. 요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 doing인데 do에다 강세가 들어가. 그러면은 doing. ing은 강세가 죽어. 그래서 doing. doing.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알았지? doing. 그런 느낌으로. 한번 연습 다시 해볼게.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이렇게 하면은 봐봐, 해봐.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안돼. 다시 그럼 잘라서. You think I don't see. You think I don't see. You think I don't see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What you doing? 그치, what you're doing이야. What What you're you're doing? What you're doing?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그렇지,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강세가 들어가서 소리가 잘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You think 너가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너가 생각하느냐? I don't see 내 보지 않는다고 What you're doing? What you're doing? 너가 뭘 하는지 너가 하는 거를 What you're doing? 너가 You think I don't see?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What you're doing? 너가 하는 거를 갖다가 You think I내가 don't see what you're doing? 못 본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소리 들어볼게요. I don't see what you're doing. 이거 맛있다. 들리지?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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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배우는 것보다 강세를 배우는 게 영어 듣기에 훨씬 더 빠른 길이다.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합니다. 요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발음 연은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그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또 돈을 쏟으시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강세라는 거예요. 강세. 그래서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소리가 들리면 당연히 어때요? 어때요?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엄마한테 배운 언어라 해서 엄마한테 어떻게 배워요? 들으면서.
들으면서 외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강수를 하면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리면 말을 한다.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말이 나오면 대화가 가능해지고, 대화가 가능하면 어휘력이 늘고, 이렇게 어휘력이 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읽는 법만 알면은 읽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쓰게 되고. 그래서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